안녕하세요. 사람 중심 실천가 대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당사자 PCP 활동으로 삶의 균형 찾기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현진, 정민아입니다. 우선 실천가 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이번 실천가 대회에서 각 기관에서의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청장년 자기주도적 낯활동 푸르메 아카데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람 중심 실천에 대한 개괄 소개, 그리고 사람 중심 생각을 바탕으로 당사자 PCP 활동이 진행되었던 과정과 내용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사람 중심 실천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계신 현장에서 실현하려는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실 것입니다. 사람 중심 실천을 배우고 또 실현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사람 중심 실천을 위한 학습 공동체죠. 사람 중심 실천을 위한 학습 공동체의 일원들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는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만나는 당사자분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 반응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타인에 의해서 혹은 사회에 의해서 상실하게 되었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적극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또 매일의 변화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람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그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학습 공동체인데요. 저희 푸르메 아카데미도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푸르메 아카데미는 당사자의 자기주도적인 나탈동을 위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여 의미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PCP 나탈동지원팀 선생님들 모두 사람 중심 실천을 위해 학습 공동체가 되어서 푸르메 아카데미 참여자분들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자뿐만 아니라 푸르메 아카데미 당사자분들도 스스로도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릴 이 당사자 PCP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사람 중심 실천을 스스로 배우고 또 실현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통제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와 지원자 모두 사람 중심 학습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양한 나탈동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저희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 기관에서도 학습 공동체로서 18년도부터 소수의 실무자가 PCP를 접하게 되었고 19년도부터는 PCP 실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사람 중심 계획, 사람 중심 생각, 사람 중심 실천의 전반에 대해 학습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현재도 계속해서 배우고 담당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생각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떨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리액션이나 반응을 크게 해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추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사람 중심 생각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빗대어 보았을 때 처음부터 가까이 다가가서 하면 당사자가 부담을 느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당사자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존중이 담긴 경청을 했을 때는 나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관찰도 되었고 지원자 입장에선 말로 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표정, 시선,
행동을 보고서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중이 담긴 경청은 꼭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개별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청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원했을 때 당사자들은 스스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확보된 통제력을 행사했을 때 오는 만족감은 당사자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심어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쌓이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삶에서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 생각을 기반으로 당사자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과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이 적절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과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은 화면과 같습니다.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 목적과 의미, 지위와 통제, 하고 싶은 일, 일상, 삶의 속도, 가고 싶은 곳, 가지고 싶은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당사자 주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호자, 실무자, 활동보조인 등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 중심 생각, 즉 존중과 경청의 자세를 놓쳤을 때는 당사자의 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당사자의 투를 놓치기 쉽습니다. 당사자를 지원할 때 투의 무게를 두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고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에 있어 통제력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당사자의 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 당사자 PCP 활동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PCP 활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 가족, 선생님, 친구, 친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푸르메 아카데미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이 저희 참여자분들하고 함께 PCP 활동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PCP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쉽게 표현한다고 했는데도 저도 여러 번 읽고 이렇게 고민해야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참여자분들이 한 번에 다 이 많은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 조금씩 조금씩 함께 자신만의 언어로 또 참여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당사자 PCP 활동을 저희가 완성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념 소개를 하고 옆에 보시면은 나를 알기 나의 계획 활동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활동은 PCP 활동이에요. 당사자 PCP 활동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자분들이 PCP 영어고 너무 헷갈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이 명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같이 의논을 한 와중에 한 참여자분께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계획하는 활동이니까 우리 나를 알기 나의 계획 활동이라고 부르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부제로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예 저희 계획서상에 PCP 활동 이렇게 쓰지 않고 나를 알기 나의 계획 활동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입에서 훨씬 좀 익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명칭을 정하고 또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으신 것처럼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당사자 PCP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개를 드렸고요. 처음에 PCP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당사자의 생각을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 스스로 이해하는 PCP.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사자 PCD 회의를 위한 준비. 이 세 가지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당사자 PCP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당사자 생각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인데요.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저희 정현진 선생님하고도 계속 활동을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사업 계획을 앞두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푸르메 아카데미 올해 3년차 진행을 하고 이제 올해 사후 준비하면서 참여자분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아는 누구 씨가 정말 누구 씨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매일 일과가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 중에 한 시간만이더라도 참여자분의 생각을 좀 묻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PCP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당사자 스스로 이해하는 PCP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처음에 PCP에 대한 개념을 알 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우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해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적용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근데 당사자분들에게 우리 부서 이름은 PCP 나탈동 지원팀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복지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모호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사자분 스스로도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체득하듯이 참여자분들도 여러 번의 이런 과정들 생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당사자가 이해하는 PCP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당사자 PCP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CD 회의가 어려워요라고 이렇게 약간 좀 당사자 입장에서 약간 표현을 해봤어요, 저희가. 저희가 PCD 회의를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시면은 되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사랑 가득 담긴 말, 과 표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회의가 좀 진행이 되면서 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참여자분들 좀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PCD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분들에게 중요한 것들 투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면서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PCD 회의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사자 PCP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 시작 배경을 기반으로 당사자와 함께 당사자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저희가 진행한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어서 정현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배경으로 당사자 PCP 활동은 화면과 같이 1번에서 6번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당사자 중심의 활동인 만큼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를 쉽게 가공해서 전달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PCP 활동에 앞서 연초에 당사자와 보호자 대상으로 초기 상담을 진행하면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PCP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자료를 제작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활동을 진행하면서 평소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정해 활동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고 활동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점차 개념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방적인 전달 교육이 아닌 능동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주제로 한 명씩 주인공이 되어 다른 참가자들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올 상반기 건강 측정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 개개인의 검사 결과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CP 소개 자료를 쉬운 정보로 제작해요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서 정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당사자에게 저희가 활동 중에 소개하는 말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PCP에 대한 개념과 관련 주제, 정보를 당사자의 언어와 입장을 고려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제작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는 알다센터, 소소한 소통, 사람과 소통 등 쉬운 자료 제작하는 방법을 참고하고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 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쉬운 정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본래 의미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노력들도 하였습니다. 자료를 쉽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당사자에게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선생님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하면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각 활동이나 설명하는 부분도 최대한 단계를 나눠서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쉬운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자로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한 예시 사진과 시각화 자료에 지원자의 주관적인 입장이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파악된 정보를 통해서 예시 자료를 준비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룹 활동이라는 환경적 한계로 인해 개인별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이해를 돕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단어나 상황을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정보를 제작할 때 사람 중심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며 당사자들 개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PCP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어려움도 조금씩 개선해 당사자만의 언어도 이해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초기 상담 시 PCP 활동 소개입니다. 매년 연초에 푸르메 아카데미 참가자 개별 목표 수립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올해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화면과 같이 상담이 진행되는 순서와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PCP 활동에 대해 쉬운 시각화 자료를 제작해 소개를 하면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안내를 하면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시각화 자료를 주의 깊게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도 있었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궁금해요? 라고 말하는 당사자도 있었습니다. 신규 활동에 대한 사전 소개로 당사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고 가정연계의 발판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초에 개별 목표 수립된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자료로 제작해 설명하고 기관에서 당사자 개별 사물함에 부착해서 당사자와 실무자가 수시로 보면서 실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부터 활동해요입니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활동이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평소 당사자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높은 영역 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먼저 활동을 하였고 좋아하는 사람, 음식, 활동, 장소 등 주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당사자의 투에 초점을 맞춰 당사자 PCP 활동을 하였고 당사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해 당사자 스스로 자신을 조금 더 알아가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평소 당사자에 대해 파악된 관심사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심사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원자도 당사자의 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었고 당사자가 PCP 활동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PCP 활동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대부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와 자신의 의사표현, 지원자와의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주제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음식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당사자의 관심을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는 개념 이해 플러스 참여형 활동지인데요. 앞에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분들이 좀 더 쉬운 정보를 통해서 PCP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관심도가 높은 것을 중점으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네 번째는 저희가 참여자분들께 그 개념을 소개하고 또 말씀드리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참여자분들이 활동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지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 PPT를 기반으로 활동지를 작성했고 참여자분들을 직접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스티커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고요. 이거를 그냥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분별로 개인 활동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보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르메 아카데미 다른 활동을 할 때 수시로 열람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보시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때 기분도 좋아하시고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꼭 보자고 제안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보는 이용자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 활동지를 통해서 참여자분들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저희가 적어봤는데 참여자분들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 활동을 통해서 알아갔잖아요. 이거를 중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 시간에는 그날의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그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 지원자가 PPT를 만들면 그 PPT를 같이 띄워서 보면서 오늘은 누구 씨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누구 씨는 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라도 틀린 거 있는지 뭐 변경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활동인데 저희가 이거는 좀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두 가지 영상 준비했는데 두 가지 영상 이어서 보시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씨는 악기 연주 잘해요? 악기 연주? 저 잘해요. 혹시 요리? 민경 씨 요리 잘해요? 네. 네. 혹시 또 잘하는 거 있나요? 있어요. 어떤 것도 잘하세요? 끝. 요리. 요리 잘해요. 저 잘해요. 실제로 묶어요. 민경 씨는 두 쪽으로 묶는 거 좋아하세요? 나. 양말, 그 글레이, 수첩, 또 노트, 핸드폰, 그 가방, 이. 오픈. 민경 씨 혹시 이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핸드폰이랑 이어폰이 제일 좋아요? 네. 빨간색 좋아하세요? 네. 또? 노란색 좋아해요. 노란색도 좋아하고요. 분홍색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혹시? 저기 추가할 거나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색 좋아한다고요?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와, 알겠습니다. 맞나요? 원피스? 네, 맞아요. 희정씨. 희정씨는 원피스 좋아하는 거 맞아요? 네. 다음 한번 볼게요. 미나. 또. 선생님. 치마. 치마 좋아하는 거 맞아요, 희정씨? 황희정 씨는 치마를 좋아하군요. 이거는 맞아요? 남방 좋아해요. 남방 좋아해요? 네. 그러면 이거 청자켓 좋아요? 싫어요? 청자켓 좋아요. 좋아요? 네. 이거하고 남방도 추가할까요? 네. 선생님이 청자켓만 썼는데 남방도 추가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희정 씨는 라면을 좋아한다. OX.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정답판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5. 여기는 5시고. 여기는 태호 씨는 X. 우리 신혜 씨는 5. 희정 씨, 답을 얘기해주세요. 희정 씨는 라면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답은? 좋아해요. 답은 뭐예요? 5의 X예요. 오. 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소리 잘 들리셨죠? 네. 저희 참여자분들과 함께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간접적으로 잘 느끼셨을 것 같아요. 화면 중간중간에서 저희가 지원자로서 이제 참여자분들이 이미 작성하신 내용이지만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재확인하는 모습들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쭤보기도 하고 또 추가될 내용이 있다면 다음에 또 수정해서 보여드리겠다고 제안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에 장면을 보시면 참여자분들 그날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마지막에는 OX 퀴즈 시간도 가졌는데요. 뭐 참여자분들에 따라서 OX에 대한 어떤 변별을 하시거나 표현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도 계세요, 물론. 근데 이제 그날의 주인공을 위해서 같이 주목하고 또 활동하는 그 과정 자체에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고 정답을 맞췄을 때, 틀렸을 때 저희가 이제 초콜릿도 서로 나눠서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정리하는 과정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네, 그 다음은 나의 건강 알기입니다. 저희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는 푸르메 아카데미 참여자들 대상으로 건강증진부랑 협력하에 1년에 두 번씩 인바디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그거를 토대로 이제 가정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모 상담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참여자분들은 자신의 인바디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는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도 이게 인바디 결과가 나왔는데 참여자분들 스스로 이거를 좀 같이 고민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들 가졌으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PCP 활동에서 그 인바디 결과를 토대로 참여자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PPT 화면을 저희가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나의 건강 상태 확인하기인 해서 체성분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혈압에 대해서, 체력에 대해서 좀 쉬운 단어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거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도 인바디를 하면 인바디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되게 어려워요. 뭐 체성분이 얼마고 뭐 그냥 눈에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만 좀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근데 그 정보지를 그대로 참여자분들께 드렸을 때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본인의 신체에 대한 부분들이고 저도 뭔가 다이어트하거나 이럴 때 되게 그걸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이고 본인의 몸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에 적혀져 있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활동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그 인바디 결과지를 토대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활동지를 작성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어떤 수치가 얼만큼 올라갔고 이 부분보다 이전보다 어떤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에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서 참여자분들께 제공을 했고 되게 반응들이 다 다양하셨어요. 그래서 참여자분들도 보호자분들 통하여서 저희들 통하여서 막 살을 빼야 된다,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것들이 생소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전엔 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다면 이거 나의 건강상태 활동지를 통해서 내 체성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있었고 이거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참여자분마다 이제 패턴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인지 같이 탐색하고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건강증진실에서 저희 인바디 하시는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희 참여자분들의 모습들을 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에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당사자 PCP 활동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그 모습 상상하시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씨, 혹시 저기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짜장면. 짜장면 제일 좋아하세요? 네. 아, 지혜씨. 초밥을 제일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웃어요, 지혜씨는? 그렇게 웃어요? 오, 신혜 씨잘 웃나,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스타피드에 가면 있고요. 스타벅스 카페가 좋아요? 다 둘 다. 네, 저희 푸르메 아카데미는 현재 가온반 6명, 누리반 6명, 총 12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사자 PCP 활동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반응, 변화된 점,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원했던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A씨 같은 경우는 활동 전부터 담당자에게 오늘은 어떤 거 하지? 라고 물어보며 당사자 PCP 활동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활동지 작성을 할때 처음에는 모두 좋다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지원자는 조금 더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형태를 A씨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활동이 어떤 거예요? 라기보다는 선생님, 친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좋아하는 물건이 무엇이에요? 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곳에 갈때꼭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또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었고, 선택과 표현에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PCP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도 담당자에게 먼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것, 주말에 가족들과 했던 활동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B씨 같은 경우는 앞서 영상처럼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확고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고 이해한 내용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B씨는 설명하고 있는 지원자의 제스처를 많이 따라하면서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하고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당사자 PCP 활동을 진행하면서 활동 중간중간 B씨에게 질문 형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물어보고,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1대1로 B씨 일상생활과 관련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C씨 같은 경우는 평소 자신의 이름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활동지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흥미를 유발하였고, 1대1로 한번더 설명하면서 개념 설명, 의사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개별 파일을 수시로 자발적으로 챙겨가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를 불러서 활동지에 있는 시각화자료를 가리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CC 같은 경우는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때도 지원자의 존중이 담긴 경청이 반복되면서 당사자만의 언어를 조금씩 알아가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C 같은 경우는 개별 특성으로 인해 주로 동적인 활동에 흥미를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론 설명이나 정적인 활동 시간에는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1대1로 설명을 하고 특히나 시각화 자료를 함께 활용해서 설명했을 때는 이해를 더 빨리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특성으로 선택을 하거나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혼자 생각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담당자의 질문에 무조건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을 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 같은 경우는 고무줄을 만지면서 감각추구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활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각화 자료를 보여주면서 1대1로 설명했을 때 조금씩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짧은 시간이라도 직접 이해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개별 특성으로 주로 앞에 단어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 확인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때는 시각화 자료를 보여주면서 눈빛, 표정, 행동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가 나왔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지고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FC 같은 경우는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늦게 당사자 PCP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활동에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주인공 활동할 때는 가장 큰 흥미와 관심을 보였고 다른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OX 퀴즈도 정확하게 맞추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순서가 되기 전 담당자에게 자신도 빨리 주인공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장시간 집중하고 활동하면서 표정과 행동, 목소리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네, 누리반 참여자분들 이야기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도 본인을 소개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새로 오신 뭐 자원봉사자분이나 강사분이 오시면 저분이 이제 제 이름을 아시는지 또 내 얼굴을 아는지 이걸 꼭 확인하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강점이 있으시다 보니까 특히 당사자 PCP 활동을 할 때 이런 강점이 되게 잘 발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이전에는 이름이나 뭐 나이, 어디에 사는지에 국한되어 있다면 PCP 활동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좋아요 라고 좀 더 구체화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활동을 되게 주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아까 그 나를 알기 나의 계획에 대한 그런 명칭도 A씨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A씨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반복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원래 기존에 일기를 쓰던 습관이 있으셨대요. 근데 한동안 일기를 안 쓰시다가 이 PCP 활동을 하면서 다시 개인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그 일기를 쓰셨고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일기를 저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저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보면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고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만 잘 써서 네, 자신의 삶을 잘 전달하고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있으셨고 또 이런 저희가 활동지를 준비하면 거기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희 큰 카테고리를 썼다면 그 안에 본인의 의견을 더 쓰시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체크하시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셨습니다. 또 B씨 같은 경우엔 반향어 사용이 좀 있으셔서 처음에 기호를 확인하는데 또 B씨에게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기계적으로 단어를 읽으시는 느낌을 받아서 참여자분이 재밌게
활동을 참여하시는 건가 약간 의문도 들고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참여자분이 좋아하셨던 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그걸 토대로 조금 더 카테고리로 좁혀갔더니 참여자분이 참여하실 때 표정이라던가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말로 표현하시고 또 선생님과 그 단어를 똑같이 따라하고 또 그 말이 이어서 말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좀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다른 분들하고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있으셨고요. C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활동지를 드렸는데 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를 그냥 치시는 건가, 어떻게 하면 또 기호를 찾아갈 수 있을까, 참여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티커를 드렸더니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을 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시선이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시고 또 그걸 또 따라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큰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아, 이분이 참 이거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분이셨고요. 다음은 DC인데요. DC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잠깐 나왔어요. 예, 막 누구씨 어떻게 잘 웃죠? 막 하면은 다른 분도 너무 막 동의하시잖아요. 평소에 너무 잘 웃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확고하게 잘 알고 계신데 이제 발화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그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그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만 성향상 이제 앞에 나가거나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표현하시기도 했지만 표정이나 어떤 참여하시는 태도에서 이 활동을 즐겁게 참여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좋아하는 것을 두 가지 엄지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되게 멋진 제스처를 취하시는데 이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를 듣고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우셔서 디 씨와 마찬가지로 그 시각화 자료에 이제 자신의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되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잘 표현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새롭게 발견했던 거는 참여자분이 참 자신을 꾸미는 거, 자기 관리를 좀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지,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C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원래 잘 표현하시고 좋아하는 것도 확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이 PCP 활동을 통해서 이런 강점을 잘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참여자분이 좋아하는 활동이 이렇게 숨겨진 욕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커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좋아하신다기보단 그 커피는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제 저희 PCP 활동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참여자분의 어떤 패션 기호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재밌게 찾아봤어요. 지금 아까 그 영상에 보듯이 참여자분은 치마 입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치마 입는 걸 좋아하시는데 한 번도 치마를 입고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호자분하고 같이 소통하고 한번 이렇게 입어보는 것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리반 참여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네, 이제 벌써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PCP 활동이 가진 어떤 의미하는 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무자로서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룹 활동이 가진 이점입니다. 저희가 흔히 개별 1대1 지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참여자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신경을 쓰고 싶고 이제 에너지를 쏟고 싶은데 이게 그룹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당사자 PCP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그룹 활동이 가지는 이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룹 활동을 하면 내가 주인공 할 때 보셨죠. 이렇게 한 분이 주인공이시면 다른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배려 또 역할을 부여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참여도가 저조하신 분들도 그 분위기를 따라서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활동이 가지는 어떤 이점들을 PCP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당사자 PCP 활동에서 발견된 당사자의 투를 다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저희가 이제 당사자 PCP 활동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형태로 활동실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다른 활동, 뭐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나 자율토론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가 좋아하는 기호를 좀 더 자세하게 반영해서 활동을 기획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커피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뭐 서점이나 북카페 방문 등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다른 활동으로 저희가 스마트 교육 활동을 올해 신규로 진행을 했는데 스마트 교육하면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에 대한 개괄 소개를 하고 기능을 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여자가 좋아하는 관심사로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을 너무 좋아하고 수영장을 좋아하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 교육할 때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처음 가르쳐드리는데 수영복을 검색했어요. 했더니 정말 딱 한 번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검색 기능을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영복 검색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의 툴을 다른 활동에 적용하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또 저희 가은반 당사자분께서는 영어 공부를 좋아하신다는 걸 당사자 PCP 활동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선생님 고민하시다가 선생님이 직접 참여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맞게 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작해서 저희 개별 활동 시간대에 개별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활동에 연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당사자들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건데요. 당사자들이 1년 이제 가까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변화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등관하실 때 그냥 바로 오자마자 작업활동이라고 해서 개별활동을 바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지원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주말에 뭐를 했고 이때 어땠고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또 복도에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좀 약간 인사하는 거나 이런 거 낯설어 하셨던 분도 좀 밝게 인사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참여자분들이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것을 저희가 가르쳐드린 게 아니라 원래 기존에도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능력이 있으셨는데 저희의 그런 좀 존중이 담긴 경청에 대한 어떤 노력들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 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 당사자의 변화들이 있었고 또 네 번째로는 지원자의 생각과 행동 변화인데 이게 사실 가장 큰 저희 지원자로서는 많이 와닿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이 담긴 경청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당사자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실천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조금 습관적으로 했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걸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참여자를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중하는 태도를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데 저희가 모든 활동 과정을 다 사진을 촬영하거든요. 근데 사진 촬영의 목적이 저희가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보호자분께 뭔가를 전달하거나 하는 목적이 컸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자분들한테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분들 자꾸 지원자가 사진 찍으니까 왜 찍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자분께 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참여자분의 어떤 모습인지도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 동안 했던 활동들을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이 훨씬 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조명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이런 당사자의 일상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또 느끼는 바는 저희가 실천가 대회 영상, 환영 영상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참여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대회인지,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정말 부탁드려도 되는지 이 과정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무시하고 이거 좀 찍어주세요 하고 찍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하고 이거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짧은 시간이더라도 하고 촬영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고 참여자분 너무 좋아하셨고 처음에는 원래 두세 분만 찍으려고 했는데 다 찍은다고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찍으시고
그 내용을 같이 함께 보면서 또 자유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 이 모습 너무 좋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떤 지원자의 태도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보호자분과 또 PCP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을 부모 상담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었고, 또 보호자가 참여자의 새로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표정이 밝아졌다라고 하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좀 고집스러운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주관이 되게 생기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변화들도 보호자분들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당사자 PCP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점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아직까지 고민되고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적 제한입니다. 아무래도 푸르메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1대1 개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지원자 스스로도 사람 중심 생각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일상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당사자와 지원자가 1대1로 당사자가 좋아하는 장소, 활동 등을 함께 계획해서 당사자의 좋은 하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 특성입니다. 아무래도 당사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의 사람 중심 생각, 즉 존중이 담긴 경청이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사자의 관심사나 의사를 확인하고 재확인해서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개개인에 맞춰 기다림, 칭찬과 격려, 시각화자를 활용, 당사자의 언어적 표현이 아닌 표정이나 행동, 시선 확인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당사자에게 조금씩 작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연계 그리고 확장입니다. 당사자 PCP 활동을 통해 당사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기관에서만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람 중심 실천 방법, 이런 방법들이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당사자가 통제력을 확보하고 행사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고 이 내용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를 확장하여 당사자의 균형 잡힌 하루를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앞으로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획하고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고민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 가끔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실천하는 이 과정이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발표의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 PCP 활동은 PCP 적용의 시작점이 되었고 사람 중심 생각, PCT 발전의 장이 되기도 했으며 존중이 담긴 경청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지원자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삶의 균형을 통해 당사자의 주도적인 삶, 통제력을 확보해 행사하고 가정 연계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예, 푸르메 아카데미는 당사자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